그런데도 좌파애들은 계속 고발을 해요. 나를 왜? 내 행동 범위를 좁히려고. 하루라도 날짜를 재판받는 데다가 써먹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러한 내가 애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드리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여 하루하루를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 정보기관에서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가훈 죽여서가 아니라 마취시켜서 마다리 부대 넣어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이거 암호 해독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보기관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앞으로 경호를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혁명을 완성을 해서 혁명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 안 하면 우리가 뭐 윤석열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하고 말이야 부정선거 통해서 다 나라가 무너졌는데 뭐 우리가 뭐 윤석열 한 분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의 국가의 최고의 어른이니까 굴복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어폐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토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다음 토요일 광화문 광장으로 이번에 모였던 거에 딱 뱁니다. 1대1로 증폭해 나갑니다. 증폭해 나가는데 이왕이면 아예 그냥 천만 명이 다 한꺼번에 이번 토요일 날 다 나오면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10월 3일, 10월 9일까지 계속 이 혁명을 진행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신다면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도 이 댓글에도 그렇고 아침에 나 핸드폰에도 뭐 별 쓴소리가 다 올라오는데 정광훈 너 말대로 해서 된 게 뭐 있어? 자 이런 말들도 해요. 나한테 고생만 했지 되는 게 뭐 있어? 결과가 없잖아 그러세요. 결과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광화문 운동을 주도 안 했으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안 되고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5200만 국민 여러분 이거 동의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 연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은 5200만 국민들은 뭐 개딸을 비롯하여 주자파를 비롯해서 뭐 정교조 민노총 전체 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정가온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이미 북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 가서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정강훈 너 말대로 해서 되는 게 뭐냐고? 안 된 게 뭐 있어요? 그럼 안 된 게. 두 번째로 우리가 평택 가서 개딸들 그거 방어 안 했으면요 주한미군 이미 떠났어요. 주한미군은 원칙이 땅에 있어요. 뭐냐? 원치 않는 나라에는 있지 않는다. 이게 주한미군의 원칙이에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개딸들이 말이야. 7월 27일 날 평택에 와서 말이야. 10명이 분신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걸 이게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대로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뭐냐? 국민혁명. 혁명으로 맞짱 터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해줬으므로 자유통일 대통령은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자유통일도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행정부 그 다음에 여기 더 입법부 국회가 근데 192석이 야당인데 하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그 다음에 또 108석도 국민의힘 정당 그놈들이 합니까? 하기는 뭘 해요 그놈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민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만은 다시 내가 여러분들을 몰고 여러분들을 재촉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우리는 이 혁명을 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한 6·8 혁명,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혁명을 능가하는 이 혁명을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감언해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끽 살아봤자 10년도 못 살아. 근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오래 살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래 살지 압니까? 못 살아요.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머지않아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는 천국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는 거야. 자유 통일하여 북한의 2,500만을 건져내고. 근데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혁명으로 맞짱떠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다 혁명으로 돼 있어요. 볼셰비키 혁명, 불란서 68 혁명, 다 미국의 청교도 혁명, 혁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혁명으로. 제가 공부 안 한 것 같아도요, 도사요, 도사. 내가 도사입니다. 혁명으로 맞짱떠야 끝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괜히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무너졌으면 땜빵하고 수리만 하면 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라니까요. 이제는 끝났다니까. 이재명이 아까 하는 말 안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번 아예 토요일 날 1,000만 바로 돌파합시다. 한 사람이 10명씩만 데려오면 이번에도 보니까 이 유튜브가 그 중계를 했는데 신의 한수가 중계한 것만 30만이 봤어요. 신의 한수만. 예? 그다음에 우리 너하라 TV는 이 정강훈 TV는 10만 명 이상 봤고 그다음에 이봉규 TV에서 거의 100만 명이 봤어요. 시청. 여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시청한 것만 해도 1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명은 이제 불이 붙었어. 혁명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이 혁명을 만약에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연방제 통일을 다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도 했는데 예? 4년도 했는데 한 달 못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예 한 방에 돌파하자고요. 1,000만 명. 왜 자꾸 찔끔찔끔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몸 상태가 되면요.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내가 가문의 연단에 올라갈 때 내 힘으로 못 올라가잖아. 옆에서 팔을 부축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방송하러 나오니 계단도 여기요. 황준선 장군님이요. 내 팔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 몸 상태가 죽기 직전의 상태인데도 나는 나라를 우리 후손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김정은한테 넘겨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이게 과장입니까? 과장? 이재명이요? 아이고 아까 하는 건 봤죠? 그러니까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자유마을 3,518개 동대표들은 목숨을 걸어요. 한 달 동안 목숨을 걸라고. 목숨 걸어서 일단 윤석열을 굴복시켜야 돼요. 윤석열을 굴복시켜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힘을 받아서 문재인 수사 지금 들어갔잖아요. 문재인 수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여기에 막 정강훈 욕하고 윤석열한테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문재인도 못 잡아놓고 이재명도 못 잡아놓고 조국도 못 잡아놓는 왜 윤석열한테 속고 있냐.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충청도 출신이라서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이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저 이역 혐의는 지금 저 잡아냈어요. 단서. 예. 이역만 가지고도요. 저거는 깜빵이야. 그 다음에 USB 이제 바로 불 붙습니다. 바로 USB. USB로 수사 들어갑니다. 이제 일단은 수사를 한다고 하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10조 나올 겁니다. 10조. 그 돈, 원천적인 돈 10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수표도 수사를 해야 돼요. 김대중 거 수표 다시 띄워봐요. 아니 왜 이걸 수사 안 하냐 위로 띄워봐요. 이거요 재판 붙었을 때에 김대중 자녀가 와서 이게 저 증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맞냐 하니까 재판석에서 맞다 그랬어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하냐 말이야. 수사를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잘 들어요.
왜 이런 거 수사 요구를 안 합니까? 어? 그렇게 김대중이가 교주입니까? 교주? 아니 이게요 11조가 넘어 11조가 이게 지금 뉴욕에 돈이 묶여 있다고요 이걸 어? 이걸 내가 공개적으로 수백 번 내가 말을 해도 왜 수사를 하냐 말이야. 이거는 사실 미국에 있는 은행 다니는 어? 김남수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이게 제보한 건데 어느 날 은행에 출근을 했더니 한국에서 거대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상의했더니 그 CIA에다 신고하라고. 그 CIA에다 신고했어. 그 CIA가 우리나라 국정원한테 통보했어요. 한국의 거대한 불법 자금이 지금 북한을 향하고 있다. 북한을 향하고 있다고 CIA가 제보를 했어요. FBI. 네. 네. FBI한테. 그런데 국정원 이걸 접수를 받고 국정원이 수사를 들어갔더니 국정원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감방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감방에다가 아직도 두 명이 못 나왔어요. 아직도 두 명이. 300명 가까이가 감방에 갔다고. 그런데 재판이 붙었어요. 감방 간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는 정상적 수사를 했는데 왜 감방에 넣었냐 하니까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아이고 참 난 이야 이 정권이 무섭기는 무서운 거야. 정권은요 그냥 엎어도 법이고 제껴도 법이고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아니면 또 수사 비용을 전용해서 썼다. 아니 간첩 잡는 국정원이 수사 비용을 더 썼든 또 전용해서 썼든 그게 뭐냐 결과만 만들면 되는 거지. 감방에 300명 집어넣었잖아요. 감방에. 어? 지금 현재 국정원 국정원장님 이거 왜 재수사 왜 안 해요? 당신이 국정원장 왜 됐어? 정강훈 때문에 된 거야. 정강훈 내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안 됐고 국무위원들 정신 차려 자식들 말이야. 야! 응? 니들이 말이야 국무위원회가 장차관 해쳐먹으라고 내가 강화문에서 감방 세 번 가면서 이 운동한 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말이야 장차관 할 수 있어?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정광훈이야. 정광훈 나는 큰 소리쳐 누구든지 나한테 맞짱 뜰려면 와. 정광훈 아니었으면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존재했는가?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돈을 달라 그래 뭐 달라 그래 쳐넣으란 말이야 빨리 이거 김대중 어? 김대중 자식 쳐넣으란 말이야. 감방 집어넣으란 말이야. 김대중 자식이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물러준 거 그걸 돈으로 팔아 처먹고 말이야. 어? 김영삼은요 상도동에 있는 기념관요 그거는요 서울시에다 기증을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 아들 야 이 자식아 그게 네 재산이냐? 그거는 서울시에 대통령이 집무했던 집은 그거는 서울시 거야. 근데 지금 뭐 서울시 보고 다시 사가라고? 그게 네 개인 집이야?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어?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김영삼은요, 상도동에 있는 모든 거 사죠. 다 기증했어요. 다. 어?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빨리 이거 수사하라고. 이거 수표 수사하란 말이야. 이거 이걸 왜 수사 안 하냐 말이야. 이거 이제 문재인은 수사 들어갔으니까 이재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조국이도 지금 2심까지 판결 났으니까 싹 반국가주의자 반통일 세력들은 빨리 서너 달 안에 아니 한 달 안에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는 혁명으로. 혁명 박변은 방법이 없어요. 뭐 사법부가 어디 있어요? 사법부 지금 개떡이야. 나도 재판 지금 네 개 받고 있지만은, 어? 내가 재판을 지금 네 개 받을 주제가 됩니까? 그것을? 첫째, 자유일보 발행했다. 아니, 자유일보를 발행하는 건 언론의 자유지, 내 마음이지. 어? 그걸 가지고 또 김용민이가 고발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어제도 그 8.15 집회 마치고도 너무 내가 힘든데, 오전 내내 내가 황준 장군님과 같이 중앙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어? 그리고 또 오후에 가서 재판받았어요. 또. 저 서초동에 가서. 재판받는 주제가 뭡니까? 그 자유일보 왜 발행했냐 이거야. 어? 근데 이걸 고발한 김용민 보고 증인을 불렀더니 안 나왔어. 어제. 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좌파애들은 계속 고발을 해요. 나를 왜?
내 행동 범위를 좁히려고 하루라도 날짜를 재판받는 데다가 써먹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러한 내가 애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드리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여 하루하루를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 정보기관에서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가훈 죽여서가 아니라 마취시켜서 마다리 부대 넣어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이거 암호 해독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보기관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앞으로 경호를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생명을 걸고 사니까 여기 그 저 이번에 그 고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국민혁명의 토요일 날 8월 15일 날 오셨던 분 중에서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 안 가려면 빨리 죽어요. 죽고 하늘에 가. 뭐하러 살아 그 괜히 말해 민폐 끼치고 이제 말고 실제로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요 버스 안에서 임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장례식의 비용을 내가 1,000만 원을 붙였더니 세상에 그 가족들이 아니 목사님 쓸 돈도 많은데 왜 이걸 1,000만 원을 붙였냐고 우리 힘으로 넉넉히 장례식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다시 또 우리 교회 통장으로 돌려보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또 가문 현장에서 저 86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 가문 현장에서 이번이 말고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이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평소에 그랬대요. 나는 강화문 집회 중에 나는 세상을 떠날 거야. 교회 권사님인데 난 강화문 집회 중에서 난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걸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강화문 집회 작년에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것도 막 영상 30도 넘은 날씨에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가 그거 듣다가 스르륵 뒤로 눕더니 그냥 가셨어. 이래가지고 딸이 빨리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성모병원에다가 입원시켰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내가 또 돈을 붙였어. 너무 가문에 나와서 돌아가신 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지만은 여러분도 다 그런 각오를 해요. 가문에 와서 설교 예배 시간에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런 각오로 총 비상을 다시 겁니다. 반드시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는 국민혁명대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이 모이게 되면 1,000만 명이